네, 2인용 맵 2054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신 2시 쪽에 진영, 김요한 선수의 브라운색, 갈색, 대란, 그리고 이쪽 8시 쪽은 바로 김정민 선수의 노란색 대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민 선수 SCV 정찰 무지 빨리 가고 있죠?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정찰인가요? 뭔가 생각하는 플레이인가요? 김정민 선수.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글쎄요. 뭔가 한 플레이 같죠?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할 것 같습니다. 전진 건물을 활용을 해서 일단은 위치가 그렇죠. 김요한 선수도 SCV 둘이 나가고요. 야, 이거 역시 빅경기 낮게 두 선수 뭔가 처음부터 긴장을 하게 정찰 선수는 정찰이고 김정민 선수 초감자 테라 김정민 위인이라는 아 두 선수가 뭔가 할 거 드러냈는데 마주치면서 김요한 선수도 분명히 전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전진해서 뭔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저는 들었거든요. 그 판단이 어디서 나왔나요? 일단 김정민 선수가 저런 식으로 초반에서 어차피 위치 뻔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정찰을 가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요한 선수 혹시나 뭔가 있었을까 하고 돌아와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판단,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제가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김요한 네. 선수가 전진 건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진 건물을 좀 미연에 캐치를 하고자 체크를 하고자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진 건물입니다. 정찰을 저렇게 빨리 나갈 이유가 없어요. 네, 김정민 선수의 SCV 굉장히 빨리 정찰을 나가서 이리저리 좀 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김요한 선수, 김정민 선수 진영 쪽으로 어서 SCV 보내고 옵니다. 네, 김정민 선수, 김요한 선수의 전략적인 면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메럭스 김요한 선수 날리기겠죠. 그렇죠. 자, 김정민 선수와 김요한 선수 막 아까 그 SCV가 동시에 마주쳤을 때 참 또한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것 같네요. 김요한 선수의 베럭스 건설하는 위치는 그냥 단순히 최대한 빨리 김정민 선수의 체제를 파악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면 맞을 것 같고요. 네. 김정민 선수 또한 뭐 전진해서 무언가를 할 의도로 볼 가능성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네. 일단 뭐 단순한 정찰이었네요. 네. 걸렸으니까요 중간에 만약에 정찰을 할 거면은요 테란 대 테란전이 그렇듯이 비슷한 위치에다가 베럭스 지어서 날리면 되는 겁니다. 네. 굳이 그까지 올라갈 필요는 사실 없었죠. 자, 이제 SCV는 앉아 조금 더 일찍 관리했으면은 예. 베럭스 짓지 못하고 잡힐 뻔했습니다만 지금은 김정민 선수 SCV가 도망가요. 네, 그렇지만 이명 선수가 SCV를 후퇴를 시킵니다. 김정민 선수 패프리 두 선수 다 뭔가 초반에 할 의향이 있었다면 둘 다 다 지금은 예. 무효가 된 상황입니다. 예. 예. 걸렸으니 무효입니다 지금은. 예. 자, 역시 김요한 선수도 배터리입니다. 역시 베럭스 부상. 김요한 선수 베럭스가 김정민 선수의 진영을 먼저 보고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김요한 선수의 베럭스, 김요한 선수 갈색, 김정민 선수 노란색입니다. 자, 숨죽이게 되네요. 배터리 두 개, 김요한 선수. 김정민 선수는? 백토리하고 백토리, 예, 그 둘. 타이밍은 느리지만 지금까지 똑같죠? 아, 동시에 저렇게 입에다가 뭔가를 올리고 지켜보고, 저게 바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뭔가 초조해지고, 긴장되고, 숨죽이고 지켜보고, 저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면은, 예. 카메라가 휙 돌아왔을 때 얼굴을 재빠르게 가는 그런 방패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아마 전자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앞머리를 구석에 짓는 김정민 선수를 이묘한 선수가 발견을 합니다. 이묘한 선수는 역시 아무리 벌처 하나 먼저 나오는 이묘한 선수. 두 선수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똑같죠. 에드온의 팩토리 하나의 에드온 김정민. 이묘한 선수는 에드온이 없는 상태의 아무리. 이묘한 선수가 벌처를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 이외에는 사포트가 구석에 지어집니다. 예, 김정민 선수는 역시 이 맵에서는 스타포트에서 나오는 예, 드랍칩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임요한 선수는 일단 방어 병력 겸해서 벌처를 생산한 것 같고 그걸로 견제할 의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지금 임요한 선수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 이것은 두 선수 모두가 이 맵에서 드랍칩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머리가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임요한 선수. 임요한 선수가 아머리가 예.
돌아가고 있는 거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업그레이드를 저렇게 빨리 눌러주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김정민 선수의 잠시 후 파악이 되겠습니다만은 김정민 선수의 암흑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김정민 선수, 이면 선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벌초로서 일단 기습할 수 있는 그 지상 경력들을 체크를 하고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일단 벌초는 저 정도 뽑아놨고, 이거 지금 그 이면 선수 입장에서는 그 골리앗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구석까지 살펴보지 않은 김정민 선수의 배럭스입니다. 예. 골리앗 올라와서 더 이상 정찰은 어려워진 상태. 김정민 선수 골리앗을 군데군데 좋은 위치에다가 예상 지점에다가 배치를 하면서요. 네. 김정민 선수 같은 경우는 탱크를 지금 섞어서 뽑을 의향이기 때문에 아무리해서 공격 업그레이드가 안 돌아가는데, 임유현 선수가 공격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골리앗 한 종류로 유닛을 그 제한을 하면서 그것의 컨트롤러스 승리를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더블 커맨드. 임유환 선수의 선택. 김정민 선수는 스타포트 컨트롤 타워는 불이 안 들어오긴 상태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드랍쉽. 김정민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유닛 조합을 지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멀티 지역을 먼저 가고 있는 쪽. 아, 정석적 골리앗 탱크죠. 네. 골리앗 돌 탱크 하나. 드랍쉽 탑승. 골리앗 탱크의 의미는 이 맵에서는 드랍쉽의 활용이 그만큼 중요하고, 드랍쉽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드랍쉽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골리앗만한 유닛이 또 없거든요. 아, 짧은 길로 나왔어요. 일단은 드랍쉽 가봤자 지금 방비가 되어 있을 것 뻔하니까 골리앗. 일단 지상 쪽으로 걸어가되 이제 여러 가지 좀 우회하는 길을 통해서, 만약에 이명현 선수가 확장을 했다면 그 확장 파괴하고 그 위치에서 시즈모드하고 예, 본진 쪽을 노리겠다. 뒷마당 확장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 김정민 선수 지금 11시 지역 멀티를 가져가죠? 네. 아. 사각지대로 갈 수 있는 11시 쪽에 커뮤니티 센터 건설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야, 이것은 테란드 테란전에서 뭐 상대방의 본진에 가깝던 말던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먼저 자리 잡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김정민 선수의 저 지역의 확장도 임유환 선수의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팩토리. 네, 네, 포팩토리입니다. 포팩토리인데 순수 골리앗으로 갑니다. 네, 애도 네. 모두 안 돼 있는 상태. 지금 뒷마당 확장 기지 가져가는 타이밍에 김정민 선수가 전혀 엉뚱한 방향에다가 미네랄은 좋고 가스가 있는 확장 기지를 가져갔거든요. 네.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김정민 선수가 낫죠. 아무래도 계속 확보가 쉬우니까 유닛에 나오는 질 자체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임유환 선수가 벌처 세대를 생산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곳저곳 정찰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저 지역의 확장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 어느 정도, 이제쯤은 견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타이밍에 이미. 예, 이미 돌아가고 있을 거고, 지금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걸릴까봐 엔지니어링 베이가 올라가는 타이밍, 지금 타이밍이 제일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네. 얼른 지어야죠. 지금 일단 그 터렛을 먼저 한 두 개 정도 그 탱크 사이사이에다가 지어놔야죠. 자, 두 선수 역시 황제와 거장답게. 네, 순수 골리앗 일단 아모리에서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빨리 해주고, 그 다음에 사거리업까지 해서 드랍십에 대한 어떤 네. 요격도 지금 겸하겠다는 거.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 야, 김정민 선수 이렇게 되면은 임유환 선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한번 맞고 그동안에 이제 쌓여진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골리앗 생산해놓은 거 드랍십 여러 대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김정민 선수 안 들어가고 확장 확 해버렸거든요. 네. 하나도 없나요? 예. 더 마린이라는 그 팻말을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벤토 4개 펑펑펑 돌아오고 있는 임유환 선수. 네, 풍전야입니다. 야, 정말 긴장되는 숨죽이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확장은 갔지만 예스 확장 기지냐, 미네랄 순수 미네랄 확장 기지냐, 이것이 일단 발견이 됩니다. 임유환 선수의 벌처에서 일단은 김정민 선수의 원래 한 11시 쪽 확장 발견됩니다. 이제 전투 시작입니다. 그렇죠. 자, 과연 임유환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드랍십입니다. 김정민 선수도 준비 진짜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죠? 돌이 6개 올라가요. 지금 6개째 올라가는 겁니다. 6개라는 의미는 6개에서 온리 골리앗은 안 돌아가거든요? 본진 원캐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벌처까지? 그렇죠. 벌처까지 어느 정도 조합을 하겠다는 생각이고, 골리앗이 한번 확 몰아친 다음에 그 후엔 한 두 턴 정도 벌처를 마구마구 생산해서 스파이더 마인 업그레이드까지 한 벌처를 10분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이규환 선수 예측 플레이 좋죠? 김정민 선수. 이거 방어 명령인데요.
저건 방어 병력이었는데. 그렇죠. 큽니다. 자, SCV들 아, 대피를 미리 하는 건가요? 대피가 아니죠. 예. 안쪽으로 맥힌 역할을 해주기 위해 나와 있는 모습이죠. 이게 과민 반응이 아닌 것이. 야. 양쪽에서 조여 들어오는 이면 선수 대기도 볼리야. 자, 김정민 선수 나체졌는데요. 야, 이 타이밍에 조금 더 돌아갔어야 되고 여기서 유닛을 많이 잡아줬어야 되는데 나체졌어요. 아, 예, 그 드랍팀이 합쳐버린 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했죠, 지금. 인식간에 엔지니어링 베이는 파괴됩니다. 김정민 선수 병력 막으려 하지 않고 일단 철수시켜봅니다. 자, 김정민 선수 이제는 또한 판단을 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커맨드 센터. 지금 그러면은 더 이상 커맨드 센터 짓지 않고 있는 병력들 모아가지고 임유한 선수의 본진에다가 뚝 떨어지든가. 뭐 확장 쪽에 지금 떨어지는 선택은 그 병력을 떨어뜨리는 선택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본진 자원 이용해야 돼요. 자, 임유한 선수는 미네랄 멀티가 돌아간 지가 꽤 됐습니다. 확장하려고 자원 그 확장 쪽으로 좀 한 군데 더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임유한 선수 모아진 병력으로 그 김정민 선수의 본진 쪽을 위협을 하면서 자신도 센터 쪽에 지금 커맨드 센터 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건너오고 있는 임유한 선수의 병력 김정민 선수 다리 건너에서 맞이합니다. 지금 김정민 선수 순식간에 힘들어졌어요. 순식간에 지금 김정민 선수의 페이스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김유한 선수 진짜 야, 전략 짜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격하셨던 타이밍, 드랍십 이동 경로는 예측한 돌려서 배치, 여러 가지를 지금 김정민 선수가 생각했었던 전략을 한번 틀어지게끔 만드는 것이죠. 예. 김정민 선수 아, 자, 이거 하게 만들겠죠. 김정민 선수 내려야죠. 자, 김정민 선수의 방어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상태. 드랍십까지. 아, 이 싸움에서도 임유한 선수가 승리는 거두죠. 자, 이제 벌처로 병력이 이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임유한 선수 다시 또 하나 막장.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야, 임유한 그 멀티 발견하고 나서 드랍십 구원 병력 올 게 뻔하니까 거기에다가 드랍십 한 개 쭉 빼서 골리앗 4기. 그 다음에 또 돌아갈 수 있으니까 돌아가는 방향에도 골리앗 4기. 와, 그 선택이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 한순간에 임유한의 센스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김정민 선수조차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의 센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러면은 지금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도박을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 도박이 뭐냐면은 센터 쪽에 이쪽에다 확장 기지 지으면서 센터 쪽에도 커맨드 센터 짓고요. 그냥 어쨌든 지금 배를 가르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임유한 선수 병력 쌓이는 거 보십시오. 네, 자원 활용에 있어서 임유한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뒷마당 멀티 지역만 가져갔기 때문에 원가스로 6팩토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확실히. 예, 자, 오늘 길목 김정민 선수 바리게이트를 쳐보고요.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의 드랍십에 적지 않은 숫자의 병력이 타고 이동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운 위치에 미네랄 확장 기지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벌초고 팩토리 늘려가면서 애돈 안 달고 벌초 골리앗 한다는 거 김정민 선수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봤을 때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운영이 너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네. 뛰어난 운영 때문에 경기가 이런 식으로 좀 내 코너에 몰리게 됐거든요. 자, 양쪽에 서클라이 디포로 바리케이트를 쳐보는 김정민 선수. 저런 식의 플레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움직여 지켜보고 계십니다. 김정민 선수도 어떻게든 더 이상 임유한 선수에게 자원줄을 내줘서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임유한 선수의 드랍십이라는 것이죠. 돌아서 체크해보고 센터 쪽 확장 기지 없으니까 기수 돌리죠. 아, 섬겨 있는 문진. 자, 체크해보는 D 스캔은 바로 임유한 선수의 스캔. 들어오기 시작한다. 임유한 선수 병력 방금 비공개하는 김정민 선수 돌아가도 늦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의 본진 초토화될 듯 드랍십으로 퍼올립니다만은 그나마 드랍십 마저 잡고 마는 김정민 선수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임유한 3연 초과 김정민
아, 김요한 선수는 탱크가 없는 상태지만은, 예, 그래도 김정민 선수 막아냅니다만 근처에 또 내리는 병력들이 있어요. 자, 급하게 뒤집어 내재하는 김정민 선수. 자, 탱크 두 기가, 이거는 뭐, 김정민 선수, 어렵게 어렵사리 막아내면서도 아주 좋은 선택이죠. 자원적인 타격은, 자원적인 차이가 더, 점점 더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분명히 잡았습니다만은. 아, 이 자리, 아까 김정민 선수 가져왔던 자리를 가져갔고요. 자, 계속되는 이루한 선수의 공격. 김정민 선수 막아내기가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 이걸 막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이후에 후속 병력이 오게 되면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입는 타격이 지금 병력 거의 다 나갔죠. 병력 거의 다 손실된 데다가 SCV가 나오느라고 일도 못했고 또 잡히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임요한 선수는 센터 지역의 멀티가 아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가스 멀티는 지금 11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 드랍스 대대한 병력들이 다시 한번 틈을 주지 않고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막기가 어려워. 4차 공격. 나는 길목 꼼꼼하게 차단해보는, 와. 김요한 선수.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는 사소한 차이입니다. 예. 드랍십이 잡혀서 방어에 성공을 못했던 것이 이렇게 큰 결과로 나온 것이고. 자, 줄이 끊이지 않는 상태. 임요한 선수 이제는 탱크까지 추가해서 다가옵니다. 김정민 선수의 집을 지진 마냥 누비고 다니고 있는 임요한 선수. SCV 또 동반해야 만드는 김정민 선수. 아무리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닛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제한이 돼버렸죠. 와, 탱크를 불 꺼졌습니다. 골리앗을 잡는 거는 탱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탱크가 나올 자원적 여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예. 자, 지금 이 폭풍을 잠재운다 하여도 뒤어 몰아치는 또다시 폭풍을 선수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최선을 다해보는 김정민 선수 막아내 봅니다만은 계속 김요한 선수의 공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파이더 마이까지 원천 봉쇄. 예, 지금 상태에서 가장 경계하는 공격은 임요한 선수의 공격은 저 벌처가 이 탱크 잡아내고 나서 자신의 뒷마당 쪽, 그러니까 자원줄에 또 타격을 주게 되면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회생 불르게 불능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장벽을 치네요. 네, 자원적인 차이가 나게 되면은 같은 종족전에서 자원적인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일단 업그레이드 차이, 그다음에 유닛상의 어떤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임요한 선수의 확장입니다. 임요한 선수, 그쵸. 이쪽에 벌처가 온다라는 것. 또다시 대피를 해야만 되는 김정민 선수의 SCV. 본진은 자원 채취 중단. 가는 길목에 벌처에 의해서 원천 봉쇄 SCV. 전멸될 듯 합니다.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형벌과 같은 그런 공격이네요. 자, 김정민 선수 미네랄 멀티 쪽 자원 채취 중간. 그리고 스파이더맨에 의해서 이거는 질질 김정민 선수 테란의 황제에게 무릎을 꿇는 테란의 거장 김정민 선수. 이미 완성 승리를 받아냅니다.